소니 RS100번은 FC와 와이파이를 활용하여 모두 확장성 있는 활용이 가능합니다. 무선 기능의 경우 크게 두 가지로 활용이 가능한데, 플레이 메모리즈 카메라 앱 기능과 스마트기 및 컴퓨터로 연동하여 활용하는 방법입니다. 스마트기기와 연동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카메라 전원의 경우 측면의 NFC 단자에 스마트폰의 NFC 단자를 접촉합니다. 그러면 곧바로 저장해뒀던 기능이 활성화되며 활용할 수 있게 됩니다. 이후 이렇게 애플리케이션이 켜지며 줌 그리고 밝기, 셔터 등을 제어할 수 있습니다. 촬영 사진은 곧바로 카메라에서 스마트폰으로 저장됩니다. 특정에서는 이러한 기능들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. 다음은 카메라 메뉴상에서 스마트폰으로 사진을 전송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메뉴에서 컴퓨터로 보내기, 스마트폰으로 보내기 등을 활용할 수 있으며, 이 장치 선택, 스마트폰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. 이 장치를 통해 복수 이미지를 전송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후 스마트폰과 카메라가 연결이 되면 카메라에서 지정한 사진을 자동으로 받아오게 됩니다. 이렇게 전송받은 사진은 카메라상에서 그리고 스마트폰상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.